거예요. 자, 일단 뭐가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셨어요. PPL 해달라는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오늘 컨텐츠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합니다. 아, 이건 무슨 옷일까요? 와우, 나 이거 입고 운동하면 바로 데드리프트 20kg 중량 가능하거든요. 왜냐? 섹시하잖아. 겨울 대비 패션이죠? 바로 또 써봤거든요 저는요. 저 이런 거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약간 보호수, 보호수 딱 낀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고 음악에 심취해서. 아,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축구할 때나.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스마트폰 눌러지게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어디 있어? 스마트폰. 나 지금 바로 지금 스마트폰 바로 쓰고 싶어. 갑자기 문자 하고 싶고 갑자기 유튜브 보고 싶거든요. 다 딱 다잖아. 딱딱 되잖아. 이게 지금 되고 있고 되는 거잖아. 봐봐. I see you. Thank you. 컴프레션을 많이 보냈네. 이제 운동 하라 이 얘기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10월 달엔 좀 컨텐츠 위주, 11월 달부터는 제 몸을 약간 좀 완성시키는. 자, 겨울이라고요, 겨울. 자, 이쯤 되면 잠깐 그 제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쟁여놓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그래, 아버지 아빠 드릴게요. 자. 아, 이건 수건이네요. 이 수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웨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딱 이러고 이제 길거리 운동파지. 길거리 운동파들 약간 좀 이러고 하거든요. 길거리 운동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What up, dude? What a chip, baby? 이 블랙 스웨그 같은 경우에는 다 머리다 써요. 뭐든지 머리다 써가지고 중점 장착해야 돼. What up, man? Dude, what up? What's up doing, son? Deadlift? Squat? Yeah, bench today, alright? 오! 아, 이런 건 좋죠. 이런 건 정말 땡큐입니다. 패케. 패케야, 패케. 한국 사람으로 파악한데. 와, 이건 괜찮다. 야, 이건 괜찮다. 아, 좀 건방진 스타일로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저거 입구 서울역에서 3박 4일 시대요. 딱이야. 야, 이건 괜찮잖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괜찮잖아. 이건 괜찮잖아. 겨울 운동은 무조건 옷에서 시작되거든? 이거예요. 겨울이야, 지금. 영하 34도야. 이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야, 이거. 수 없거든. 언더아머에서 질 수 없어. 아, 이거 뭐야. 와, 색깔 봐라. 일단 캐리장에서 이거 쓴 사람, 이거 입은 사람 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와. 딱 하면 또 저기 보는 사람들이, 와, 저 마롱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저 운동해서 제가 좀 이따 찍어드릴게요. 오늘 패션 방송 여기까지. 운동 바로 지금 갈 수 있는데. 아, 지금. 아, 진짜 라이브 지금 운동 간다? 진짜 딱 10만원만 써봐. 그럼 바로 24시간 수원. 아, 진짜 이러고 있고. 아, 그거까지 입을게. 아까 그거 쫄쫄이 그 긴 바지까지 입어서 바로 운동 갈게요. 나도 그런 리스크 있어야지. 바로 끄고 라이브 갈게요. 바로 가. 아, 근데 난 간다 그랬는데 24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없으면 진짜 못 가요. 아니, 없어요 진짜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해볼게요. 아, 없으면 이거는 제가 마크짐이에요? 네, 오늘 마감하셨어요? 아니요, 저 24시간이에요. 마크짐이 있구나.